부산 아이파크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송유걸 골키퍼, 김치우, 홍진기, 정호정, 이종민 선수가 풋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경민, 송창구, 호물로 그리고 김진규, 알레망, 김문환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에 맞서는 광주 FC입니다. 4-4-2 전술로 나왔습니다. 윤평구 골키퍼, 박요한, 안영규, 김태윤, 정준현, 지우, 본즈, 김동현, 두현석 그리고 공격수에는 나상우, 부야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유니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해 들어가는 광주 FC입니다. 호물로 안쪽으로 연결. 좋아요. 옵사이드 아니었습니다만 공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잡아놓고 뛰기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한번 돌아뛰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호물로 선수가 좋은 게 이런 과감한 도전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좋은 거고요. 호물로의 왼발이면 직접도 가능한데 네. 좀 골대 쪽으로 붙여줄 것 같아요. 호물로 올라갑니다. 반대편 쪽으로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지금은 부야의 수비 가담이 좋았었고요. 이제 1-0으로 이제 한 골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골을 기록했으면 잡았을 경기를 좀 아쉽게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알레망 선수가 앞쪽에서 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네. 업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저렇게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수비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뺏어냈습니다. 직접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송유걸 골키퍼. 지금의 순간적인 중거리 슈팅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기습적인 슈팅을 노려봤던 광주입니다. 사실 앞쪽의 공격수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 기습적인 슈팅을 때리면서 송유걸 골키퍼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알레망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알레망. 자 열렸어요. 오른쪽을 봅니다. 이종민 앞쪽으로 연결해주고 득까지 슛. 수비 맞고 나옵니다. 고경민 선수에게 정말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완벽한 찬스를 만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 동집에서 슛! 아 오른쪽으로! 자 지금은 반대편에 들어오던 선수를 한번 의식해서 강하게 연결을 해줬었는데 네. 두현석 선수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 동료의 움직임이 조금은 아쉬웠었죠. 김치우 반대편 잘 봤습니다. 김문환 앞쪽으로 연결 짧게 뒤쪽으로 흐른 것 잡았어요. 직접 슛. 하지만 높았습니다. 자 지금은 오픈된 찬스였기 때문에 송창호의 입장에서 충분히 때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다만 좀 발 위쪽에 맞으면서 볼이 뜨기는 했지만은 타이밍 자체는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호물로 다시 한 번 더 김문환 쪽으로 안쪽으로 연결해 줬고 공간 비었습니다. 공으로 나왔고 슛까지 가지 못합니다.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급하게 걷어내는 장면에서 네. 충돌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 차례 반대쪽으로다가 연결해주는 크로스가 있었는데 뭐 김치우 선수의 왼발을 또 기대를 해봐도 괜찮죠. 자 가운데서 직접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접는 과정에서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힘이 빠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받아주는 선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종민 선수의 수비가 좋았었죠. 지금은 두현석 선수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공을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이 두현석 선수가 이종민 선수와의 태클 장면이 아니라 이 잔디에 걸려서 좀 넘어졌던 것 같아요. 네. 알레망 왼쪽을 봅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야, 지금은 김치우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었어요. 네. 고경민의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고경민의 위치나 지금 헤딩의 타이밍은 좋았지만은 방향이 살짝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요. 몸을 던져가면서 이제 헤딩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진행 방향 때문에 원활한 방향으로 이제 헤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종민의 코너킥 오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흘러줬고 정우정이요! 높았습니다. 자 지금은 정우정이 힘으로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 뭐 좀 빗나가기는 했지만 정우정 선수의 과감한 플레이가 좋았었고요. 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양팀 0-0 조금은 아쉽게 득점 찬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쉽죠. 좀 여름쯤 됐을 때 광주의 경기력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오늘 경기력을 봐서도 뭐 득점만 나오지 않았지 나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호물로 선수의 도전. 오, 지금 차세요. 아, 왼쪽 김치우를 봤습니다. 왼쪽에서 김치우가 올라갑니다. 반대편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치면은 직접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올라갑니다. 머리 닿지 않았고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부산의 수비진들이 이제 베테랑 선수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를 잘 잡고 있었었고요. 네. 김치우. 김진규. 다시 김치우. 앞쪽을 알레망 쪽으로 봅니다. 알레망. 알레망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고 알레망 걷어냅니다. 지금은 알레망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네. 김진규 선수가 뒤쪽에서 오픈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컷백을 내줬으면 김진규의 왼발을 한번 기대를 할 수도 있었고. 두현석의 프리킥 올라갑니다. 골키퍼 잡아내지 못했고 뒤쪽으로 흐른 볼. 다시 한번 더 송유걸이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송유걸 골키퍼의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또 쳐냈을 때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혼전 상황 속에서 송유걸 골키퍼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이누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반대편을 연결합니다. 호블로 다시 공 뺏어냅니다. 앞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직접 슛! 골! 골! 야상호! 스코어 1대0! 먼저 득점을 올리는 건 광주였습니다. 자, 나상우가 왜 광주에서 10번을 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기습적인 나상우의 슈팅! 1대0 앞서 나가는 광주입니다. 나상우 선수의 원터치 이 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슈팅이 너무나 좋았어요. 나상우의 슈팅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광주입니다. 자, 짧게 갑니다. 호물로 바람이 강했어요. 호물로 안쪽으로 연결 머리 닦고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슈팅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호물로가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두현석 잘 돌아섰고 직접 슛 높았습니다. 왼쪽을 돌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크로스 슛 막아냅니다. 자, 지금 측면에서의 돌파 이후의 크로스. 구야 선수도 방향을 살짝 바꿔놓으면서 이제 오른발을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송유걸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네. 자, 지금 김동현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야, 김동현 선수 오늘 경기 더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광주도 이제 김동현 선수를 교체를 시켜줍니다. 김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나왔고 정동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광주도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업사이드 아니죠. 업사이드 아닙니다. 자, 골키퍼 나와 있고 직접 슛! 자!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슈팅을 노렸습니다만 막아내는 송유걸입니다. 자, 바운드 되는 타이밍이 늦어지다 보니까 나상우 선수가 좀 빠르게 슈팅을 가져갈 수가 없었고요. 네. 자, 완벽하게 이제 방향을 골대 쪽으로 향해서 나상우가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이미 또 송유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너킥 올라갔고 뒤쪽으로 흐른 것. 호물로가 짧게 김치우에게 김치우 안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오, 글쎄요. 지금은 자, 파울 아닙니다. 자, 지금 심판에게 뭔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더군다나 이번 시즌에는 자, 지금 손에 터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하지만 페널티킥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알레망 쪽을 봅니다. 알레망 모습 이겨냈고 주변 오른발 골대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지금 절묘하게 잘 감아 때렸는데 네. 아,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게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앞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머리 닫고 골키퍼 잡아냅니다. 윤평국 골키퍼. 그리고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동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준 선수의 발이 높았기 때문에 광주 네. 선수들이 조금 흥분한 모습이 있었고 이동준 선수 입장에서 공격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욕심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시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앞으로 킬리 연결해 줍니다. 호물로 쪽으로 호물로 헤더 골키퍼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6라운드 만에 드디어 광주 FC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광주의 나상호의 골로 1대0 원정에서 드디어 6라운드 만에 첫 승을 가져갑니다.